환영합니다. 와일드진 사파리 월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파리 월드 와일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맹수 탐험 떠나볼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약속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이동 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물을 포함한 음식물 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꼭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이 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먼저 한국 호랑이 친구들이 오른쪽에서 등장해줍니다. 백두산호랑 이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살고 있어서 트레이닝과 추위부터 지방층으로 등치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호랑이 6종류 중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친구들이죠. 한때는 전세계를 호령했지만 현재는 개체수의 감소로 멸종 위종 1급에 지정되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호랑이 친구들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만나볼 거고요. 타자랑 하이에나만 다뤄볼게요. 오른쪽에서 하이에나 친구들이 등장해줍니다. 나무데크 아래 쉬고 있네요. 우리 하이에나 친구들은 강력한 터킹과 도썩은 고기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튼튼한 위장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원을 청동을 하는 별명 가지고 있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초원에 와서 사자 만나볼게요. 바로 오른쪽에서 아빠 사자 친구들이 등장해주네요. 이번에는 왼쪽 나무에서 엄마 사자 등장해 줍니다. 사자 친구들은 굉장한 잠버럭이 친구들인데요. 하루 24시간 중 무려 18시간 동안 잠을 자고요. 태어나는 6시간 동안만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초원이의 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왼쪽 아래에서 아빠 사자 친구가 있는데요. 아빠 사자의 저 풍성한 갈기는 적으로부터 상체를 크게 보이게 해주고요. 또 중요 부위인 목덜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사자 친구들은 고양이과 맹수 중 유일하게 무리 생활하는 친구들인데요. 평균적으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모여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친단을 프라이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사자 친구들 모두 만나봤고요. 호랑이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괜찮아요. 아, 오시지. 아, 다들 못 찍히고. 아닌 척. 약간 더 이건 진짜 별로 안 찍혀. 빨리 잘 좀 올려. 자, 이번에 만날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 왼쪽에서 등장해줍니다. 근데 벵갈이는 굉장히 더운 지역을 살고 있어서 한국 호랑이보다 털의 길이가 짧고요, 덩치가 조금 더 작은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앞발 보시면 굉장히 큰데요. 저 앞발로 펀치 한번 날리면 그 힘이 무려 800kg나 되는 아주 강력한 힘 가지고 있고요. 힘이 세서 그런지 점프력도 굉장합니다. 마음먹으면 여러분들 타고 싶은 펑크가 굉장한 점수가 더 가지고 있죠. 자, 왼쪽에서 계속해서 등장이 되네요. 또 우리 호랑이 친구들은 높은 곳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앞쪽으로 가서 이번엔 더 특별한 친구들 만나볼 건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오늘 나와줬답니다.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자, 백화 친구가 등장했네요. 젊은이 보시면 검은색깔이 아닌 진한 초콜릿 색깔 띄고 있고요. 눈동자는 사파이어 푸른빛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 친구가 눈을 마주치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네요. 약 10만 분의 1을 확률로 상하는 굉장히 보기 힘든 친구죠. 이렇게 신기한 백호 친구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사파이 월드의 하이라이트 곰 친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걸치우 양쪽에서 등장해줍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슴에 하얀색 반달 모양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반달 가슴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크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또 크기가 작아서 아기곰처럼 보이지만 이게 더 작은 거고요. 천연기념물 325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반달 가슴곰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친구들 만나봤다면 더 커다란 유라시아 불곰 왼쪽에서 강한 친구 등장해주네요. 우와! 이제 이거 봐, 이거 봐. 마미가 미녹한.